안녕하세요. 얼큰하고 쫄깃하면서 맛있는 낙지볶음밥 한번 해볼게요. 제가 낙지를 세 마리를 사가지고 냉동 낙지예요. 그냥 생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손질을 깨끗하게 지금 세 마리를 씻어갖고 그렇게 잘라놨어요. 먹기 좋도록. 그리고 여기 양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숟가락으로, 밥스푼이에요. 큰 티스푼. 이걸로 2개, 고춧가루 2개, 그리고 마늘, 무조건 22이에요. 간장도 2스푼. 그러고 나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생강은 티스푼, 커피 스푼으로 1스푼. 그래가지고, 술도 요게, 그저 무조건 22이에요. 생강만 하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양념을 골고루 배울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따가 영상에다가 재료 이거 들어가는 거 양념 들어가는 거 거기다 기재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이제 야채는 양배추, 양파, 당근, 그리고 호박 얇게 이렇게 썰어 놨어요. 대파하고 이렇게 썰어서 지금 센 불에다 얼렁 볶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추 이거 좀 고춧가루가 좀 매우니까 고추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매운 거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매운 거를 이렇게 넣으시고 매운 거 나는 매운 게 싫다 그러면은 그냥 매운 고춧가루에다 하시든가 안 그러면은 이게 땡초를 그냥 한반개 넣으셔도 되고 이거 고추 넣는 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돼요. 저희 집에는 매운 걸안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다 식용유를 두르고요. 저 참기름을 두르고 이제 이거는 참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팬을 이렇게 달궈져요. 프라이팬을 달궈가지고 이거는 다른 거랑 틀려가지고 야채를 먼저 볶아줘야 돼요. 야채. 대파는 좀 이따가 넣을게요. 이거는 가능하면 야채를 좀 얇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한 스푼만 더 넣고 싶으면 야채를 두껍게 썰어도 괜찮은데 센 불에다가 이걸 볶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낙지에서 제가 물을 뺀다고 뺐는데 양파가 산산해갖고 양파는 뭐 그냥 더 헹굴러도 먹으니까 지금 뭐 볶아주죠? 볶아주는 데다가 이렇게 볶아주면요 여기다가 낙지를 넣습니다. 낙지 씻어갖고 이렇게 씌워놨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양념해놓은 거 이걸 넣어요. 여러분들 아구찜을 집에서 해 드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얼른 볶아야지
이것도 사실은 이런 뭐 식당 같은 데나 그런 데는 불이 세서 불 조절에 따라서 그냥 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날 이렇게 집에서 하니까 낙지를 물을 쪼개 주셔야 돼. 건져 갖고는 낙지를 그냥 손질해 가지고 놔두지 말고요. 쪼개 주셔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양초를 좀 넣습니다. 제가 양념하는 데다가 술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비율을 낙지가 작은 낙지가 아니에요. 요 정도 지금 불에 이렇게 볶아갖고는 요 정도면은 낙지가 큰 낙지거든요. 요 정도면은 거의 한 4, 5인분은 명은 드실 수 있어요. 네. 제가 야채도 이렇게 썰어가지고는 중식으면 물이 안 나오게 이렇게 좀 저기 해놨어요. 바구니에다 던져놨어요. 제가 간을 보고, 아우, 요 정도면은 괜찮아요. 밥을 비벼 드셔도 괜찮고, 소면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하셔도 아주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훌륭한 요리예요, 이거 낙지. 근데 이 낙지 요리가 쉽지가 않아요. 오늘은 제가 쉽다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불 조절도 잘 하셔야 돼. 그리고 낙지를 미리 넣지 마세요. 야채를 먼저 센 불에 굽다가 나중에 넣어주셔요. 지금 얼추 다 됐어요. 어떤 요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거기다 파를 제가 넣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파를 넣어주셔요. 안 그럼 물이 줄줄 나와서 되지가 않으니까. 파는 살짝 익어가지고. 그래야지 빛깔도 이쁘고, 모양새도 나겠죠. 고춧가루 없는 담백한 음식도 가끔은 해먹지만, 이렇게 매콤하게 해가지고는 먹고 기운 내야지 또 명절 음식도 잘할 거고, 또 멀리 가시는 분들도, 아, 진짜 맛있다.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해보니까 진짜 맛있다. 그런 말씀 하실 거예요. 네, 다 됐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이제 통깨 좀 뿌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또 참기름을 살짝 둘러줍니다. 이게 뭐. 네. 제가 담아볼게요. 매운 게 먹고 싶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또 명절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건강해야만이 저 같은 경우는 시집이 가까우니까 시댁이. 근데 여러분들 요거 오늘 해보셔요 한번. 자, 이렇게 담아볼게요. 여러분, 매워서 제가 하는 대로 제가 이따가 거기다 영상에다가 재료 올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 양념이나 뭐든지 조합이 잘 되면 여기다가 이제 밥을 비벼 잡수면은 낙지 덮밥이 될 거고 소면을 삶아서 잡수면은 낙지 소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나서 아줌마가 하는 거 보니까 짜지도 않고 괜찮다. 입맛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해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 드시고 기운 내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